비싼 고당 대통 저리가 아주 저렴한 3-4만원대의 고혈압 500, 당뇨 500, 대상포진 500, 통풍 500, 이 무려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고당 대통 부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 일단은 24년 1월달부터 고당대통, 운수대통으로 일단은 고혈압 500, 대상포진 500, 통풍 500, 당뇨 500,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어요. 최초에 출시가 되는 흥국생명, 그 다음에 신한생명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고혈압 당뇨 1000만원, 대상포진 통풍 500만원으로, 근데 최저보험료가 뭐 7만원, 엊그저께 판매했던 신한라이프 일단은 10만원을 최소로 가입을 많이 했는데요. 내용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 했다는 거. 자, 웬일이야. 한화생명에서요 3만원대, 그것도요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고당대통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 만성 성인질환, 지긋지긋한 고혈압, 당뇨, 이 두 개에 일단은 진단받을 확률이 약 1300만 명 이상 앓고 있는 무시무시한 성인병. 지금 현재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모든 보험회사가 웬만해서 판매가 되지만 1년 미만 시에는 보장을 안 되고 1년 이후에 보장 개시일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보장을 못 받고 1년 이후부터는 일단은 약을 180일이죠. 물론 뜸은 가셔서 약을 복용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30일 갔다, 또 다음에 뭐 60일 갔다, 또 100일 갔다, 요런 식으로 합산해서 약 처방받은 이제 횟수가 180일만 지나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연속해서 가셔도 보험금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역시 한화생명 1년 동안 면책기간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약 복용 180일만 하면 보험금 500만원, 얼마라고요? 5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당뇨 진단비예요. 당뇨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고혈압과 동일하게 1년 면책, 1년 이후에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을 받아야 진단금 500만원이 지급했는데요. 이번에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가입하고 내일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만 받으면 500만원, 아니요, 500만원을 지급해주는데 1년 미만 시에 감액기한이 있기 때문에 250만원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좀 다행인 점은 고혈압처럼 1년 면책기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감액기한이 있다 보니까 1년 전에는 50%인 250만원, 1년 이후에 100%인 500만원 고혈압과 동일하게 각각 따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상포진과 통풍 진단비예요. 역시 90일, 1년 미만 시에 촌스럽게 그런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오늘 가입하고 내일 대상포진, 오늘 가입하고 내일 통풍 진단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뇨처럼 1년 미만 시에는 50%인 250만원, 1년 이후에는 100%인 500만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50세 남성, 여성, 그리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갱신형은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을 각각 500만원씩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갱신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은 300만원, 나머지는 뭐 당뇨, 대상포진, 통풍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갱신형은 갱신형에 비해 고혈압 진단비가 200만원 낮은 3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대 남성,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비갱신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고혈압 300, 그 당뇨 500, 대상포진 500, 통풍 500으로 남성 50세 20년 날 기준으로 48,167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여성 같은 경우도 남성과 동일합니다. 고혈압 판매, 대상포진, 통풍, 당뇨 500만원씩 가입이 되는데요. 42,241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4만원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아 나는 비갱신형 보험료가 비싸 만원이라도 좀 저렴한 난 갱신형으로 원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이 각각 500만원씩 따로따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총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남성 기준으로 55,295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 고혈압 500, 당뇨 500, 대상포진 500, 통풍 500으로 48,155원으로 20년 갱신형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20년 이내에 대상포진, 통풍,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20년 갱신형으로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비갱신형으로 일단은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20년으로 난 저렴하게 가입을 원해 하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4만원대 초중반으로 고혈압이 갱신형에 비해 200만원 적은 300만원 보장이 되지만 당뇨, 대상포진, 통풍이 500만원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형, 비갱신형 본인 니즈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후발성 아니죠. 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죠.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의약품 분류번호가 214, 혈압 강화제의 약복용을 180일 동안 복용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진단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500만원 받을 수가 있고 그 전에는 50%인 250만원 그리고 1년 이후에는 100%인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진단비를 받으려면요. 질병분류코드가 B0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통풍 같은 경우는 M10, 그래서 M10 질병분류코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그전에는 7만원, 10만원으로 내용은 좋은데 보험료가 부담돼서 가입 못하신 분들 4만원, 5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른 보험사, 흥국생명이나 신한생명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 분류코드만 제대로 받으시면 보험금이 나가고요. 자, 하나생명의 가장 큰 장점은 당뇨 같은 경우는 1년 면책기간이 없다는 게 매우 큰 장점. 자,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8만원, 10만원이 아닌 4만원, 5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본인 니즈에 맞게끔. 하지만 아쉬운 점은 간편은 없기 때문에 표준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한주평은요. 열심히 뛰어서 빨리 혈압 재야지. 고혈압 나오면 500만원.